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벽을 세우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성벽을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졌어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원수와 적들이 들어와가지고 능욕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부끄러운 삶, 능욕이 있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벽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실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가 공격을 당하지 않고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고 소화되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가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성벽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성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성벽이 다 소화되고 무너졌다는 것을 갖다가 보고를 듣고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품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제 나서가지고 결국에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왕한테 보고하고 왕한테 승낙을 갖다 받아서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성벽을 갖다가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여기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날마다 이 성벽을 세워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벽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벽입니다. 왜? 믿음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벽이라는 것은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영이 들어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벽이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무엇이 정말로 이렇게 자꾸 무너져 내리고 무엇이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세워져야 될 성벽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시길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 무너져 내리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믿음으로 싸울 수가 없고 정말로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성벽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지면 마귀가 그렇게 쉽게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그 일들을 갖다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벽은 세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성벽이 세워지게 되시길 바라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요. 네. 3절, 1장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서부터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 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보니까는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는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벌써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벌써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과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벌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요. 근데 그 주어진 것이 그러면 뭐냐 도대체. 그럼 저는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니까 신기한 능력이라고 한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기서 보면 뭐냐면 약속에 대해서, 4절은 약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니시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모든 신기한 능력에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성전과 성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지어져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벽들이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제가 나눌 겁니다. 이것이 지어진다는 것이 어떤 성벽들을 도대체 지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계시죠? 말씀이 있죠? 그죠? 예.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사용하는 가운데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선생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우려면은요 지시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여기서 보니까는요 성벽을 갖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뭐야 시켜가지고 정말로 이제 성벽을 갖다가 짓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령의 비유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가 어떤 성벽을 지어야 된다,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지시하시면서 이 성벽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성벽을 갖다가 짓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지시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우리가 지을 때에,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을 때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때에 그냥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고 그렇게 가운데서 성전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뭐냐면요, 이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성벽이 막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지시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막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틈이 계속 오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이 정말 선생님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틈새를 갖다가 다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극히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지붕에서 비가 새요. 예, 비가 새요. 그래서 비가 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가 새니까 어떻게 됐냐면 소파하고 그 다음에 마루하고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파하고 마루를 갖다가 다 갖다 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비를 갖다가 막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소파를 사요. 그 다음에 또 마루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비가 새잖아요. 어떻게 돼요? 소파하고 다 망가져요. 예. 그 다음에 또 다 갖다 버려. 그 다음에 소파를 또 사.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마루를 다시 해.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소파하고 마루를 갖다가 갈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틈을 막아야 돼요. 그 비를요. 아니면은 다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틈을 막는 것은요, 성령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되고 그 틈을 막아서 결국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성벽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벽을 반드시 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선생이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이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10절이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멘. 그러면 선생이라는 것은 랍비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것은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빠졌어요. 그죠? 여러분. 그쵸?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너희의 랍비, 너희의 선생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회자가 내 선생이야. 어떤 사람이 내 선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선생이 될 수가 없고요. 목회자가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선생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가 성령님의 지시하신가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신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갖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벽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신 동안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갖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쩔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됐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오직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너무나 많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사실은요.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고 못 알아들을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리 지금 많이 설교를 갖다가 많이 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니까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랬어요. 예수님. 그때서부터는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해 주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아무리 말해보세요. 반응을 해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깨달아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명이 있고 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알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요. 성벽을 쌓고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로 선생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집에서 볼 때도요. 항상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딱 펴놓고 성령님 나의 오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랍비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읽는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럼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7월 9일 날 일일 수양회를 하면서 쭉 볼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런 걸 보면은 성령이 인도하시면 받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진짜로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안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잘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여러분. 그리고 문제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은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준비되시길 바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바로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이 첫 번째는 어떠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믿지 않아요. 어떻게 아느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안 봐요? 어떻게 이걸 사모하네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야. 라고 확실하게 붙잡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자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믿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믿으세요? 깨달아 주시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정말로 사모하지 않아.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운데서요. 그 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나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순수하게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갖다가 어린아이같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순수하게 받기보다는 너무나 계산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 하이리 베이커리 지금 모잠비크에서 굉장히 큰 역사들을 갖다가 베풀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처녀가 되었을 때 그 뭐야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이리 베이커리는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딱 믿고 나가지고 그때 라구나 힐에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거기 부자 동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 동네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진짜로요. 하루는 예수 믿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했는데 가족들이 좋다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쫓아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나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봉사하고 막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다가 하루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모잠비크에 가라 그런 거예요. 예. 근데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예. 그리고 떠난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모도 없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고 어디에 머물고 그런 거 없이요 너 모잠비크에 가라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목사님들도 뭐라 그랬냐면 저렇게 미련한 여자는 처음 봤다고. 예.
선교를 나가면 준비하고 나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나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이쁘게 보신 거예요. 공항에 모자미크에서 도착해가지고요. 버스 타고 어느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서성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같이 있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사역을 한 거예요. 거기서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진짜 순수한 믿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자미크에 가라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해서 무슨 짓인지 아시죠? 예, 네, 갑자기. 그리고 막 머리 안에서 계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럼 비행기 티켓 무슨 짓인지 아니고 막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단순히 믿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놀라웠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단순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믿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한 가지 그래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 열두 제자를 뽑으셨대. 근데 맨날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고, 누가 리더가 될 건가 서로 맨날 싸우고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안식일날 이삭 비벼서 먹어가지고 예수님 욕먹게 하고. 여러분, 예? 그런 제자들을 밤새도록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육 수준이 높습니까? 똑똑합니까? 뭐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 열두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한 사람은 배신자고. 예. 여러분, 한 가지예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지혜롭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고 정말로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막 지혜 있고 똑똑하고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거든.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순수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믿어.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면 that's it. 아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아멘? 정말이에요. 예. 하이리 베이커리 그렇게 갔을 때도 그렇고요. 예. 여러분, 저도 한국에 가서 이제 인도로 들어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어디 가냐 물어보더라고, 공항에 가니까. 예. 그래서 인도에 간다고.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성교를 간다고. 그랬더니 내가 좀 이렇게 바보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택시 운전사가 좀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예. 미란하다고. 그렇게 더운데, 지금 아주 굉장히 더울 때였거든요, 그때가 인도가. 그리고 좀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예. 물론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게 항상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고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그죠? 네.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멘.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한 분 더 얘기할게요. 우드워드 에럴이라는 분이 계세요. 1800년도에 후반기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여종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에 처음으로 신유의 역사, 그 다음에 정말로 막 비전 보는 거, 환상 보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역사.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스태츄처럼 서 있어요. 이렇게 프로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이니까 완전히 딱 가지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전을 볼 때 뭘 보기 시작하냐면요, 천국을 보니 아니면 지옥을 봐요. 비전에서 지옥이 보이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여정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데 가도 다 깨져요. 마귀가 다 쫓겨나. 하나님의 영광임 해가지고. 예.
근데 그 여인도 사실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너 내가 택했으니까 이제 가라고 네,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갈까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한테나 가라고. 아무데나 가라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라고. 하나님이요.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가 가야 된다고.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여인이. 나는 못 가겠다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준비돼야 된다고 더. 네. 내가 신학교도 다녀야 되고 더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성경 말씀이 다 입력이 된 거예요. 머리 안에. 성경을 보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터치만 하시면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리아 우드베라라는 분은.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1800년도 후반기예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여자 목회자, 여자가 말씀을 전한다? 없어요. 지금도 논란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남자를 보내시죠. 왜 나를? 예. 근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 드보라든지 베베라든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편지를 갖다가 전한 사람. 아멘? 브리스길라라든지.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훌다라든지 여선지자들. 예, 빌립의 네 딸 예언하는 자들 예, 그 말씀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여자도 쓰신다는 걸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다 떠나고 갔어요 그냥. 맨 처음에 딱 갔는데 10명이 모여있는데 집안에서 모여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10명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14명이 모여있는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때는 돌아가면서 예.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냥 14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순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뭐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런 사람은 복잡해서 하나님 안 쓰세요. 성령님 안 쓰세요, 그냥. 네. 그냥 본인 계획대로 하게끔 하세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한 말씀. 떨어졌을 때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사실이야. 그게 내 생각보다도 더 중요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런 사람에게 그냥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세요, 성령님은요. 아멘? 이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영어로. Teach of Spirit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배울 수 있는 자세. 그것도 특별히 성령님에게 배울 수 있는 자세.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순수한 믿음 가지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엎드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여러분. 예, 이상한 말에 아멘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네.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2장 1절. 예,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거운 짐을 갖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차림 뒤에 가장 간편한, 가장 라이트한, 예. 요즘 옷을 그렇게 만들어요. 올림픽 선수들을 위해서요. 운동화도 가장, 예. 가볍게, 최대한으로. 그래야지 달리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짓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달리기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요, 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면요, 그 뿌리 뽑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죄, 어떤 사람은 도벽하는 것도 버릇이더라고요. 예.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나 그걸 봤어요. 어떤 자매를 봤는데 도둑질 하는 버릇이 있어. 친구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하룻밤 그가 자고 나면은 물건이 없어지니까 자기네 가운데서. 예. 근데 버릇이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약하고 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도 버릇이 있고요. 여러분 습관이 있고요. 여러분 중독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끊어야 돼요. 쇠사슬을요.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내가. 저는 과거에 제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였냐. 화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화를 자주 냈어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예. 가끔가다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님이 나한테 주신 거.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항상 주세요. 나한테. 예. 깨닫게 해주세요. 화를 낼 때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그럼 마음속에 죄책감이 와요. Guilty feeling이 와요. 아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 그 틈이 무엇인가. 아까 봤죠 우리가. 그게 뭔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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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 이 말씀은 꼭 저 사람한테 전해줘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예. 남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는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요, 제일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오늘날. 왜냐하면 자기는 안 보여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정말 못 봐요. 나도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추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뿌리 뽑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리어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아가려고 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져요, 여러분. 그걸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뽑아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안 나가시죠, 여러분. 뭔가 항상 막혀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뭐가 막혀있어, 하나님과. 여러분, 말씀을 봐도 항상 뭐가 막혀있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보여지게 되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 그리고 그게 뿌리 뽑혀지면요, 하나님과의 그 자유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진짜예요. 관계가 이렇게 탁 뚫려요, 그냥. 예. 여러분. 여러분, 뭐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소화약을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탁 뚫리잖아요. 근데 기분 좋으시죠? 예,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뚫려요. 그냥. 예. 그러면서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아,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내가 이게 부족한 부분이구나. 이게 연약한 부분이구나. 여러분, 자꾸 그걸 발견하게 되면요. 거룩함으로 가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려놔줘야 돼요. 이게요, 짐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영혼의 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게 무겁게 만들어요.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자꾸. 여러분, 경주를 할 때, 달리기 할 때 자꾸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게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주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막 달리려고 해.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라예요. 예. 지금 이걸 하라는 겁니다. 지금 시즌에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또 받아야 돼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절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요, 여러분 하라를 제대로 하면 절제할 수 있어요. 예, 하지 말라를 안 하게 돼요. 진짜로. 왜? 하는데 바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럼 하지 말라는 신경을 별로 안 쓰셔도 돼. 여러분. 하라를 또 제대로 하면은요. 예.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보다도 하라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왜냐하면 그것을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를 잘 안 하게 되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라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기도하라. 말씀 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방법을 구하시면서 아멘? 여러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잡을 잡으려고 그래요. 잡을 잡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잡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잡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삶 가운데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일을 최선으로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는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네. 그거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수족을 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자꾸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도 가르쳐 주실 거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하시면 돼요. 삶에 있어서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어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하라는 말을 못 들을 때 어려움이 와요, 진짜.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근데 하라가 클리어하잖아요. 그럼 하면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라를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성벽을 세우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님과 함께 따르고자 한다면 그분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순수한 믿음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생각을 복잡하게 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단순하게 믿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